오늘은 위염과 위궤양 치료에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판 중이거나 혹은 개발 중인 위염 및 위궤양 치료제들은 90% 이상이 합성의약품과 무기염류로 단일 기전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안타고니스타라 할 수 있는 시메티딘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 성호르몬인 안드로겐 수용체를 블로킹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을 저해시키고 에스트라디올의 활성도를 높여 남성에 있어 성기능 장애 및 여성형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산제의 경우에도 위장 수축을 저해하거나 소화를 더디게 하고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장 내 산도를 감소시켜 해로운 세균의 증식을 초래하는 등의 여러 부작용들이 꾸준히 보고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천연 약초 식물 중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 엉겅퀴의 위염 및 위궤양, 항균 항산화 작용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전에 엉겅퀴는 정력제와 온열제 보양 인뇨 신경통에 효과가 있고 제혈작용으로 체내 출혈을 그치게 하거나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최근에는 간 제혈작용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으며 실리마린 성분이 비타민 E의 10배에 이르러 간 기능 회복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5종 이상이 자생해 있는데 이 중에서 좁은 잎 엉겅퀴를 채취하여 자생제에 따른 효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엉겅퀴 추출물의 항위염과 항위궤양 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엉겅퀴 추출물과 분해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항균 활성과 항산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엉겅퀴로 유도된 위손상에 대한 급성위염 효과와 인도메타신으로 유도된 만성위염에서 위손상이 현격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유유리기나 롬을 제거해서 위점막의 산화적 손상에 대해 보호작용을 발휘하거나 위궤양의 치유를 가속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점막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유의 방어 기전에 의해 내인성 공격인자와 외인성 공격인자들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액 분비량과 산 분비량에 미치는 작용 실험과 위손상에 의한 점액 분비량 측정 실험을 통해 공격인자인 위액에 의한 위손상 억제 및 방어인자인 위점액 분비의 증가로 메커니즘을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엉겅퀴 70% 추출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항균 실험에서 콜로니의 수가 모든 시료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엉겅퀴 70% 추출물 100에서 250g의 농도에서 미생물의 생성이 완전히 억제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위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각각 59.0, 35.3% 위손상 억제율을 보였고 500mg 투여군에서 각각 84.3, 55.5%로 나타났습니다. 즉 엉겅퀴는 유의성 있는 방어효과가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공격인자인 인도메타신에 의한 위손상에 대해서 점액의 분비 증가나 방어인자의 존재를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엉겅퀴는 자생제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있었으나 항위염 및 항위궤양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암 기전인 발암물질에 대한 저항성 저하와 아스코르브산의 분비 감소 등을 완화하고 2차적인 감염의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엉겅퀴는 위염과 위궤양 위암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예방 차원에서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엉겅퀴는 뿌리를 포함 모든 부분을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뜨거운 물에 달이거나 생즙을 내어 먹으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20g의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다음 20분 정도 더 달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엉겅퀴를 건조시켜 먹게 되면 항산화 효과는 5에서 10배로 늘어난다고 하니 꾸준히 달여서 먹거나 차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엉겅퀴는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부작용은 없었지만 미량의 알카로이드 계통의 독성이 들어있어 과다 복용 시에 간혹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평소에 냉증으로 몸이 차고 비위가 허하면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복용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